보조기 물 한번 이거저거 한번 사서 실제 사용해보고 원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코골이 방지 제품을 샀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사봤어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아 요새 코 거시기가 뭐 새벽 배송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냥 좋아하시더니 또 쫙 쇼핑을 하셨네요. 아니 도대체 코골이 방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아니 이거 참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사서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점에서 좋다 또는 이거는 이런 점에서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정보 전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뭐 명색이 꿀미남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또 필요없는 소비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런 거는 또 코골이를 해결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예 아무 효과도 없는데 설마 팔면 사기죠. 그거는 제가 그 폐 거시기 북인가 거기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이게 보니까 코로 숨을 잘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뜯어봤더니 이 안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필터링을 한번 해서 코로 들어가니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 지금 이거 끼고 이제 그 밖에 나가면은 미세먼지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러고 필터링인데 코골이가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한다는 거야? 하고 이거를 쫙 봤더니 이게 이 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관이 콧구멍에 내가 끼면 네. 여기를 콧구멍을 좀 넓혀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자면 됩니다. 아 근데 냄새 때문에 못자겠다. 이게 비용이 여기 행사가 8,200원 그 다음에 배송비 2,500원 그래서 1,700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찍으려고 1,700원 쓰다니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샀다가 괜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괜히 또 열받아서 욕하고 그러면 그 수명에 더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네. 아니면 요새 이건 다 뭐예요? 네 이거요? 네네. 지금 물을 끓여야 돼요. 저 커피 안 마셔요? 물을 여기다 커피를 끓이진 않아요. 여기 라면 끓이는 물인데요. 그러게 라면 주전자. 요즘 보면 이렇게 입안에 끼우는 구강장치, 네. 구강기구류들이 뭐 홈쇼핑도 팔고 여기저기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또는 어떤 원리인지 뭐 원리가 다 판매하는 사람들 설명을 하잖아요. 자, 아레토그라 프로페서 기도를 넓혀줌으로써 호흡을 개선한다. 아주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만족스러운 평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거예요? 네 일단 이거 그거죠. 아주 말랑말랑한 실리콘은 아닌데 지금 뭐 사람들이 실리콘이라고 생각들은 하죠. 아 실리콘 아니에요? 네 실리콘은 열에 넣어서 이렇게 녹진 않아요. 실리콘은 300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8, 90도 정도 되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담궈서 이거를 입에다 넣고 이게 성형을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잘 때마다 끼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확 물어야 돼요. 만약에 아래턱 안 내밀고 물면 괜히 입에는 꽉 차기만 하니까 아무 효과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미는 것이 기술인데 이 펄펄 끓는 물에 네. 이걸 그럼 왜 펄펄 끓는 물에 꼭 넣어야 돼요? 소독? 열 가소성 수지라서요. 네. 열에다가 넣으면 이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러면은 뜨거라. 거의 뭐 고문 당할 수준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 지금 넣으신다는 자 여기다 얘기죠? 한번 이제 물 끄고 이제 끓었으니까 아 이거 참 이거 하다가
뒤면 산재 신청 되나요? 그러게요. 아, 젓가락 있어야 돼요. 나무 젓가락 꺼내야 돼. 나무 젓가락 갖다 놓으셨네요. 고기 집게 갖다 놓으셨네. 아, 집게? 이거는 고기 삼겹살 부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뭐. 아니 이게 자국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아, 그것도 자국이 생겨요? 아니 이빨을 물으면 찍혀야 되니까 되게 연해지거든요. 그럼 저기 팀장님 나무 젓가락 좀 하나 네. 갖다 주세요. 바로 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약간 식혀가지고 한 90도 정도. 아, 감사합니다. 짠짠짠짠. 잘. 몇 분이나 있어야죠? 전 모르죠. 5분 정도 되겠어요. 보통 한 3분 정도 넣는데 라면처럼. 아, 3분이나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그럼 이렇게 뜨거운 물에 3분이나 있으면 이게 뜨거워서 이걸 어떻게 젓가락으로 집으시면서 이걸 어떻게 이빨에다 끼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빨에 화상 입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이빨에는 화상은 아니고요. 좀 이제 잇몸 좀 그 잇몸에 있겠죠. 뭐 아유 뭐 뜨거운 국 먹을 때 이 천장도 한 번씩 벗겨지고 그렇잖아요. 뭐. 아, 또 그거는 또 틀리지. 그거 맛있는 거 먹느라 참을 수 있지만 나도 좀 이거. 걱정돼요. 이거는 뜨거운 호떡 먹다가 튀는 거 아니. 예전에 그거 정말 뜨거운 호떡을 덥석 물었는데 뱉으면 아깝고 그걸 끝까지 안 뱉고 다 먹다가 진짜 입천장이랑 잇몸이랑 튀어가지고 내가 식도도 다 튀어. 아유 막 혀도 뒤더라고 세상에. 그럼요, 다 뒤죠. 근데 호떡 뜨거운 거는 왜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호떡 뜨거운 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 뜨거운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호떡은 뱉으면 되는데 이거는 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호떡이 몇 개예요 지금? 이거 얼마인데? 2만 원인가 3만 원 정도인데 호떡이 몇 개 대체? 자 이제 위아래 구분이 있고요. 근데 얘는 아 그거 어떻게 알지? 위아래 구분을? 위아래 별로 구분이 없어서 아무데나 끼면 될 것 같고요. 내밀어야 된다며 아래쪽을. 몇 분이나 그러고 있어요? 식을 때까지? 가슴만 하네. 얼굴이 다 뻥개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 조심하셔야겠는데. 그 정도 아 참여만 하세요. 그래 참여만 하게 나왔겠지. 아 된 거예요? 틀이 된 거예요? 생각보다 아니 아 이게 다 식었나 봐요. 많이 안 뜨겁고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빨 자국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한 대 잘 때 이거 누르고 이게 문제 이게 입에서 잘 빠진다는 거가.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하고 나면 또 뭐가 뭐 보조 장치로 또 뭐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뭐 반찬 아. 그게 있구나. 아, 그러고 자야 돼요? 야. 아이 진짜. 아씨. 이게 사람 잡겠다 이거. 아니 그거 지금 이게 턱 그거 밴드도 사신 거예요?
그거는 저 여자들 얼굴 이게 턱선 이렇게 이렇게 뭐, 응? 가늘어지라고 땡기미? 하는 예, 땡김이 그거 아니에요? 리프팅 하는 거예요. 예, 리프팅 하는 거.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턱이 네.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코를 곤다고 그러니까 아. 턱이 안 되게 하는데 네. 이거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일단 자 성형이 됐는데 이게 그냥 이빨 자국만 찍힌 수준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에이쿵 이러고 어떻게 자요? 그게 어쩌요? 입을 벌리면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래서 입이 안 벌어지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에, 에, 에. 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게 제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래턱이 이렇게 나가 있죠. 앞으로. 근데 이렇게 좀 아무 그 유지력이 없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니가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튀어나왔죠. 네, 네, 아 네. 여기는 굳이 있으면 오히려 더 방해를 받고 입을 더 벌릴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있으면 좋지 않았죠. 제가 개발한 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앞에가 없잖아요. 네. 저랑 완전 반대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열어서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안정감 있게 밀착도 안 될 뿐더러 이게 혀의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혀의 공간 침범이 되죠. 그래서 이런 유의 제품들은 정말 해보면 알 텐데 해봐야 알아요. 그냥 꼭 해봐야 하나?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이야 해봐야 알죠. 안 해보면 안 되나? 안 해보면 모를 수 있겠죠. 아니 싸니까. 뭐 근데 가랑비에 어쩌는다고 싼 거 계속 사서 쓰다가 효과도 없고 돈 버리고 그리고 결국엔 실망을 하지. 아 정말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정말 여기만 근접해서 이렇게 보면 오 정말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앞에가 너무 튀어나와 있고 혀의 공간이 너무 침범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 목적 아래턱을 당겨주는 역할은 할지 몰라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수면 시간 내내 쓸 수가 없다. 있을 수도 있다. 네. 또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아래턱을 당겨 기도를 열어준다고 적혀 있어요. 기분 올리니까요. 과연 이게 이거는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되게 말랑말랑한데 얘는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훌렁훌렁 빠지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코를 내밀어서 보는데 예, 중앙이 되게 작네. 사이즈가 있나요? 그것도? 소형인가? 딱히 그런 거 없는데? 아, 제가 입이 큰가? 어쨌든 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늘어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나요? 그래도 역시 3분 정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잘 익어요. 이게 그 글루건 아시죠? 네네네. 총처럼 생겨가지고 붙이는 거. 네네네네. 그거하고 같은 재질이에요, 글루. 아. 만약에 글루건 글루 떨어지면 이거 있으면 이거 잘라갖고 불에다 녹여가지고 붙이면 잘 붙어요. 아. 그런 재질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뜨겁게 하니까 입안에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아, 그런 무독성이에요. 먹어서 졸리는 없는데. 그래도 입안에 이렇게 넣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설마. 설마 그렇게 써요. 네.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 이렇게 잘 익었다고 이렇게 됩니다. 국수도 보면은 익으면 색깔이 좀 변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더 투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익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가 깊게 파인 곳이 위에 좀 얕은 곳이 아래. 그래서
이빨이 뜨끈뜨끈하네. 그래서 자 됐으면 얘를 이제 빼야 돼요. 아 그걸 빼는 거구나. 계속 끼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래 여기 그 구멍이 여기 있어서 코가 막힌 사람들도 입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걔는 좀 이렇게 안착감이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안 돼.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네네네네. 근데 이걸 벌리면 왜 아무 소용이 없대. 그렇잖아요. 예, 아래턱이 나와야 되는데 아래턱에 볼록 아무 그렇게가 없대. 왜 아래턱이 안 붙어있고 우턱에 가서 붙어있지? 아니 왜저 우턱 같이 붙어야 돼요. 같이 붙어야 되지. 뭐 위아래 아무쪽에나 붙어있으면 다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용없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하다가 턱을 많이 내밀었단 말이야. 네. 그때 끊겨. 그거 맞추기도 되게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상 이 지금 잠깐 꼈는데 당길 정도로 바로 자면 이제 몇 시간씩 자면 탈 날 수 있죠. 그러겠네요. 턱이 아프겠는데요. 그리고 입을 안 벌리고 잘 잔다고 해도 보세요. 이제 턱이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물리고 있으면 이 턱이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이 앞니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 앞니에. 그래서 앞니를 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가 엄청 아파요. 그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장기간 끼면 특히 또 이제 이게 말랑말랑해서 꾹꾹꾹 씹으면 이게 이 치아들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교정력이 발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렇게 뜨거운 물에 성형해서 하는 장치들은 잠깐 뭐 하루 이틀 뭐 여행 갔을 때 뭐 며칠 그 정도 쓸 생각이면 모를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쓴다고 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응급용으로 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는데 뭐 좀 코골이 때문에 민폐가 될 것 같다 그럴 때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루 쓰고 그런 거야 괜찮겠죠 뭐. 근데 이거 쓰면 친구들이 더 놀려요. 이거 봤잖아요 원숭이 돼갖고. 그 효과도 별로 없고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시고 근데 이제 이것만 해갖고 아까처럼 입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까 얘도 마찬가지로 혀의 공간이 이렇게 다 침범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혀, 그 다음에 치아, 턱 가장 중요한 이 세 개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귀요미 귀요미